경영 제4권 18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넷째 줄 무너신 번역. 전번에 안근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이근에 대한 그 유동경 등 이종 상격하여 거기부터지요. 육근공덕을 말하면서 남진성근 그런 도리를 말하죠. 지금 이거는 육근이고 이거는 육진이고 남자 잡을 남자요. 남진성근 육진을 잡아 땡겨서 즉 말하면 끌어 땡겨 가지고 안근이나 비근이나 설근이나 그런 육근을 이루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죠. 거기에 이제 청정사대는 청이근이고 또는 부진근이 있죠. 안체나 이체나. 그래서 그 근에는 두 가지 부진근하고 청이근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죠. 이 말은 이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근과 진, 근진이 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식이 생겨서 근진식 세 가지가 다 서로가 묘담에서 원담에서 어떤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남진성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근을 벗어나려면 그야말로 참 근에 대한 맺힌 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 오탁을 밝히는 것처럼 이 육근에 대한 근을 풀어야 된다는 해결이죠. 해결을 주목적해서 말한 겁니다. 해결. 전반에는 오탁 설명할 때는 징탁을 말했죠. 징탁이나 내나 똑같아요. 오탁 그 탁한 것을 밝히는 것이나 지금은 이제 해결을 말하려고 육근의 그 맺힌 거 육근의 번외지요. 지금 말하면 육근이 두 가지로 통하죠. 하나는 원담으로 통하고 한 가지는 번외의 결로도 통하고 여기 이제 묘원담도 바로 육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외결도 역시 육근이죠. 여기는 청정한 거죠. 원래 청정한 자리. 이 자리는 하나의 자리고 여기는 이제 청정하지 못하고 잡탁하는 거죠. 여기서는 여섯 가지가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육근의 결박을 풀어야 된다는 이것이 번외결을 푸는 거죠. 해결이라는 말은 해 번외결이라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남진성근을 말씀하신 거죠. 번외결을 풀어야 한다면 그 전에 오탁을 설명할 때는 징탁을 말했고 오탁설에서는
그 탁한 거, 탁한 것이 내나 버려야 하냐, 오탁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육군설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을 목표로 해서 말한 거죠. 결박을 풀어야 한다면, 맺힌 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째 가면서 뭐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빼져놓고 나중에 하나씩 속속 풀어가지고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번뇌의 결박을 풀어야 된다는 그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 남진 성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과 정 두 가지. 두 가지가 서로 친한 것을 말미암아서 동정 등이라는 것은 소리죠. 소리가 날 때는 동이고 났다가 사라지면 정이고 그래서 소리의 성진의 동정 등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말미암아서 소리라는 것은 사실은 부딪혀야 이렇게 소리가 나지요. 부딪히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니까 허공의 바람도 어디에 허공에 부딪히니까 나는 거죠.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는 격자를 썼죠. 격발한다. 그는 또는 요 공격한다는 격자죠. 서로 침으로 말미암아서 묘원 가운데 묘원이라서 내는 묘원담이죠. 원담 묘진여 그 원만한 본래 청정 진여짜리가 묘원이죠.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말했죠. 늘 열애장 묘진여성이 바로 묘원입니다. 묘원 가운데 원담에 붙어가지고 듣는 것을 바라요. 붙을 참자에 접착되듯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마치 젠드기가 나뭇잎에 붙어가지고 나뭇잎 갉아먹듯이 그 원담에 붙어서 듣는 청각을 바라요. 본래는 순수한 그 청정한 진여 그 자리에 이 동정 성진이 붙어가지고 동진이 그러니까 동진이나 정진 그런 성진이 붙어서 청각을 유발하여 그래서 청정이 소리에 비춰서 소리에 반영하여 청정이란 말은 청각이죠. 듣는 정기가 듣는 힘이죠. 듣는 정력이 듣는 기운이 그 말이에요. 정기가 소리에 반영해서 소리를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소리를 말아가지고 근을 이루었다.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소리를 똘똘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아가지고 근이 되었다. 근이란 말은 요 귀를 가리킨 거죠. 귀를 이 근을 이루었다. 이 근은 소리를 잘 듣도록 다른 구조와는 다르죠. 나팔관 같이 이렇게 이파리, 나뭇이파리 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노인들은 이렇게 하면 더 잘 들리잖아요. 손을, 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귀를 이렇게 하면 더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 약할 때는, 청력이 약할 때는. 그러니까 그 귀의 모습을 지금 말합니다. 모습이 친권엽이라고 나오죠. 새로 말아진 나뭇잎삭과 같다.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귀는 이제 처음 나뭇잎이 피는 필 때 다 못 피가지고 말아 있죠. 말아 있는 그런 나뭇잎과 같고 또 안엽 포도타하고 안은 포도 숭어리와 같고 포도 도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을 지금 합니다. 지금 소리를 말아가지고 소리를 잘 들으려고 소리를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종이 쪼가리로 뭐 말은 것처럼 말아가지고 근을 이루었으니 근은 이근이죠. 이근은 근원짜리는 바로 청정사대가 된다고 말하며 지목하며 지목한다는 것은 그렇게 명칭을 청정사대라고 한다 말이에요. 청정사대는 내나 성이근이요. 근에 가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여기에 성이근 뭐 부진근 열 나옵니다. 여섯 번 나올 거예요. 여기. 성이근은 근원이라고 그랬죠? 근원은 청정사대. 청정사대란 말은 뭐지든지 근원 성이근이요. 성이근은 바로 마음에 관한 거고 이건 물질에 관한 거고 부진근은 물질이죠. 성이근은 무형이고 여기는 유형이고 육근에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고 형체가 있는 거. 형체가 있는 것은 유형 바로 이런 귀 같은 거, 코 같은 거, 눈 같은 것이고 그건 부진근이라고 하고 성이근은 마음, 정신에 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이요. 형체가 없어요. 마음을 성이라고 했죠. 성의 중은 진성의 성이라고 할 때 일성 마음자리를 진성이라고도 하고 성이라고도 하죠. 세간법은 보통은 유형법이고 출세간법은 무형의 도리를 주로 많이 말하죠. 출세간법을 성의라고도 말하죠. 성의. 성의란 말은 훌륭한 도리. 그 전에 네 가지 말했었죠. 세간도리, 세간도리, 승어, 승어 중어, 승어. 최상승법은 승어 중어, 승어라고 했죠. 그 승어나 명사가 또 같아요. 근원은 청정사대가 된다고 말하며 인하여 귀의 자체가 되미니 귀라는 그 형체가 되미니 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새로 말아진 나뭇잎과 같은 부근 사진이 부진근을 부근이라고 하죠. 사진은 색향 미초 똑같아요. 위에서 안근 설명할 때나 똑같아요. 색향 미초를 사진이라고 해요. 색향 미초. 육진의 그 진하고 글자는 같아도 이 사진하면은 달라요. 색향미촉을 말합니다. 육진 중에 두 가지는 빠졌죠. 법하고 소리만 빠졌죠. 그걸 사진이라고 해요. 부근, 부근이란 말은 부진근이요. 부진근인 색향미촉으로 된 색향미촉으로 전부가 다 되었죠. 어떤 물체고 물체의 요소가 색향미촉이죠. 그것들이 유일분진하니라 유일하여
분성 아니라 소리에 달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듣는데 자꾸 팔리잖아요. 소리에 끌려가지요, 듣는 것이. 그래서 부진근이 그 말이에요. 부진근은 바로 귀죠. 귀가 유일한 것은 달아나는 거지요. 꽃비 없는 망아지 같이 자꾸 달아난단 말. 어디에 달아나냐면 소리를 좋아해서 소리를 취하려고 소리에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가시 이제 안근은 안과 보자고 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빛깔에 달아나가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소리에 달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근입니다. 비근. 냄새를 끌어당겨가지고 코를 만들었다는 거죠. 통과 색 등 두 가지가 서로 바람을 말미암아서. 통색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들리는 것을 통이라 하고 냄새가 안 들리는 것은 막힐색자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진에 대해서는 통색으로 말하죠. 성진은 동정으로 말했고 12가지 12상을 말할 때 전번에 말했죠. 통과 색 등 두 가지가 서로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묘원 가운데 원담에 붙어가지고 듣는 후각을 바라요. 후각의 그 힘이 냄새를 반영하여 냄새를 받아들여서 비근을 이루었으니 위와 똑같으니까 그냥 술술 계속하면 똑같이 통합니다. 그 비근의 근원은 청정사대가 된다고 말하며 그건 승의근이고 인하여 비체라고 말함이니 땅수조와 같은 땅수조는 두 손톱을 뒤로운 것과 같은 부근사진 그건 이제 코에 대한 부진근이죠. 그것이 유일하여 흘러 달아나서 냄새에 달아가니라. 그러면 이제 비역 땅수조라. 이제는 손톱 조자입니다. 관상학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좀 다르죠. 현통, 절통이나 현담이나 코가 이렇게 생겨야 제일 잘생긴다고 그전에 한번 말했죠. 실개 같은 것이 이제 뭐 실개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위에는 작고 밑에가 착 퍼져서 커지요. 실개, 곰실개 같은 거, 돼지 실개 같은 거, 실개를 매달아 놓은 거, 실개 단자, 현담 같이 생겨야 되고 절통 같이 생긴단 말은 대나무 이렇게 딱 잘라놓은 것처럼 코끝다리가 삐죽하게 이렇게 구부러지게 안 생기고 대나무 이렇게 대나무 통 있잖아요. 대나무. 그걸 딱 절통, 그걸 끊을 절자, 대나무 통자요. 대나무를 끊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기면은 잘생긴 코라고 말하죠. 상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능음기에서는 쌍수조라고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었다 그 말이지. 두 손꾸라 이렇게 손톱 이렇게 되는 거. 코, 원양세를 지금 이렇게 쌍수조라고 그랬어요. 여기 표현은 좀 덜 맞지 조금 잘 알기가 어렵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장구통, 촉각을 끌어당겨서 신근을 이루었다. 그건 이제 요고상이라고 나오죠. 신여 요고상이라.
여기다 다 써버리지 뭐. 이마상자. 이마상자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여 유실견이라. 아직은 지금 안 나오는데 믿어서 다 써보려고. 허리요자, 붓고자, 요자는 손톱 조자고, 요자는 이마 상자고. 그래서 안이 비설치네. 하나가 빠졌네. 예? 설근 지금 갈 걸 빠졌네. 나는 다 쪘다고 지금 가는데. 언짜고. 이것만 물체가 아니죠. 견자로 말했잖아요. 견. 은은 물체가 아니라서 유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도 유실견과 같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근에 대한 것만 설근 할 것을 또 빠뜨렸구만요. 네 번째는 맛을 끌어당겨서 설근을 이루었다는 거죠. 연변 등 두 가지가 서로 참여함을 서로 엇갈림을 말미암아서 염이라고 할 때는 맛을 입으로 혀로 맛을 보지 않을 때 평소에 먹지 않을 때 음식물을 혀에다 대기 전에는 염이라고 하지요. 변자는 이제 짠 거나 싱거운 거나 매운 거나 그런 것을 혀에 댈 때가 염이라요. 아니 그때를 변이라고 그래. 변. 아까는 연변이라고 나오잖아요. 염을 다음으로도 가지요. 그러니까 서로 평상시이고 혀가 평상시로 있을 때는 맛을 안 볼 때를 염이라고 해요. 싱겁죠? 보통 때는. 예? 맛을 안 보고 그냥 혀가 가만히 작용 안 할 때. 이런 때를 염이라고 해요. 다음이라도 표현하고 변이라고 하는 것은 혀가 여러 가지 맛을 느낄 때 맛을 느끼니까 변하잖아요. 짠 맛을 대할 때는 짭게 느껴지고 매운 맛을 대할 때는 매우게 느껴지고 그래서 변하죠. 단 것을 대할 때는 단 것으로 느껴지고 그러고서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이라고 할 때는 오미를 다 말하고 염이라고 할 때는 오미를 대하기 전 그때를 염이라고 합니다. 평온할 때요. 평온할 염자 염과 그가 이제
맛을 여러 가지 맛을 보아 가지고 맛에 따라서 느낌이 변해지는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염과 변 따위 두 가지가 서로 엇갈리는 것. 여기서 참자로 봅니다. 참치한다. 서로가 엇갈리는 것. 교체하는 것을 참이라고 하지요. 이것저것이 서로 어울리는 것. 염과 변 따위. 염과 변 따위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산함, 신감, 고담 그런 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뭐. 맛에 대해서는 이런 것 뿐이죠. 산하고 함하고 또 신하고 감하고 요 네 가지가 다섯 가지가 변이 되죠. 다섯 가지가 엇갈릴 때 여기는 다음이 이제 다음은 오미에 안 들죠. 다음까지 하면은 육미라고 해요. 여섯 가지 맛. 그러니까 실산자, 치고, 짜람자, 함, 친, 감, 고. 고는 쓸고자. 그러니까 치고, 짜고, 맵고, 매울 신자요. 신라면 매울 신자. 거저 노태 건설회사, 것이 노태 사장이 친씨라고 하잖아요. 달고, 쓰고, 쓸고자. 그런 것을 그런 맛을 수시로 맛을 대할 때 미각이 변하는 것을 변이라 하고 평온하게 가만히 있을 때를 싱거울 때를 탐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가 상참이라 서로가 엇갈리는 거죠. 묘원 가운데 원담에 붙어가지고 맛볼 상자 맛보는 것을 바라요. 바란단 말은 낸다는 말이죠. 돼가지고 맛보는 그 맛의 비각이 그 말이죠. 맛을 반영하여 맛에 이제 서로가 비추어서 비춘다는 말은 반영해서 거기에 맛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지요. 어울려서 그걸 나타내는 거죠. 맛을 짜서 그늘 이루었으니 미각을 여러 가지 그 산함 친감, 고, 그런 것들을 짤교짜, 짜가지고 설근을 이루었다. 설근이라서 여러 가지 맛, 미진을 끌어 당겨가지고 설근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전생, 전생에 그게 군습력이요. 미각의 군습력이 설근을 이루었고, 과거 전생부터 또 전생부터 그 후각은 비근을 이루고, 그냥은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이나 지각이나 무슨 시각 같은 게 없죠. 대상이 있어야 그런 게 나오죠. 시각의 대상은 물체가 나타나야 되죠. 밝은 것이나 어두운 것이나 푸른 것이나 검은 것이나 모두 그런 것들 흑백이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미각을 짜가지고 맛을 짜듯이 마치 저 약을 짜서 약칩을 내듯이 맛을 짜가지고 그늘, 설근을 이루었으니 설근의 근원은 청정사대가 된다고 말하며 그건 승의근이죠. 이나여 설체라고 이름하나니 설의 자체라고 인명 설체를 아까처럼 비체라 비체, 설체, 뭐 안체, 이체 다 나오죠. 이 넉자를 위에다 볼 수도 있고 밑에다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위에다 보면은 서로 본체라고 봐야 될 거고 밑에다가 보면은 서로 형체라고 말해야 되겠죠? 형체는 밑에 이제 나오죠. 부진근 초언얼과 같은 부근 사진이 유일하여 흘러가서 맛에 달아가니라. 초언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찌러진 달, 초생달이죠. 초생달이 언얼이요.
반달이 이렇게 약간 빗다가 찌러졌죠? 온달은 둥글게 딱서 있지만은 반달을 말한 거예요. 혀가 반달같이 이렇게 둥글다는 말이냐? 혀가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초 언어리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온달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었다면 반달이지 뭐. 형체를 말한 거라요. 능엄경에 그 인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모습을. 그것이 흘러가서 맛에 미진에 달아가느니라.